네, 현재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확실한 점은 결국엔 수요가 있는 기업은 우상향하길 마련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종목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오늘 이 종목 포커스 시간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두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네. AP 시스템이라는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기업 모두 좀 OLED 장비주입니다. 저희는 좀 이번 저희 리서치 센터는 이번 주에 이 OLED 투자 재개와 관련해서 관련된 장비주 6선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오늘 이제 AP 시스템과 FNS테크를 소개드리기로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선 ELA 장비를 국내외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ELA 장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OLED를 만드실 때 이제 다섯 공정이라고 보통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공정인 이 TFT.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이제 RGB라는 그 픽셀들이 빛을 발해서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게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전기가 흘러야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TFT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FT를 제조하는데 좀 필수적인 장비가 ELA 장비이고 ELA 장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술력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런 ASI라는 이 비결정 실리콘이라는 형질이 좀 그 TFT를 구성을 했다면은 이 ELA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이제 실리콘이 비정질해서 이제 상당히 그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 통로들이 잘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좀 그 공사가 되지 않은 국도가 고속도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좀 통과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화질 디스플레이 구현에는 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독점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쪽 OLED 장비 쪽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자주 좀 체크를 하실 것 같은 차이나 비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발주되고 있는 ELA 장비는 좀 독점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LA 장비 외에도 이렇게 좀 OLED용 봉지 장비나 아니면 플렉스블 OLED용 LLO 장비 이 두 가지 제품군을 좀 주요 제품으로 더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로 RTP라는 급속 열처리 장비까지 좀 보유를 하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를 좀 모두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알기로는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네. 원톱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도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새로운 기술들이 좀 개발되는 게 있나요? 이제 기존에 이제 OLED라는 게 사실 좀 저희가 워낙에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탑 티어 기술이고 하지만 이 LTPO라는 그 신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로 또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LTPO 패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만 좀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패널로서 최근에 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패널입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렇게 좀 VFX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이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화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LTPO 패널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좀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VR이나 AR이나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를 디스플레이에 실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널들보다 고주사율 패널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고주사율이라고 하게 되면 120Hz가 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1초에 120번의 화면이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좀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60Hz에서 120Hz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전력 소비가 3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LTPO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PS 패널 더하기 이 옥사이드, 산화물을 이렇게 더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패널보다 이 구동 전력이 22%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LTPO 패널의 채택이 좀 대세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장비주들 입장에서 제가 이런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LTPO 패널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LTPS보다 제작 공정이 최소 4회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LTPS 라인을 LTPO 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7개 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모두 전환했을 때는 5개 라인을 좀 줄어들게 되면서 2개 라인의 캐파 감소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LTPO, 차세대 패널로 나아갈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동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ELA 장비 같은 경우에는 LTPS든 LTPO든 이제 가장 핵심이 좀 되는 장비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TPO 패널에 대한 뭐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네. 사실 신기술도 좋은데 네.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매출에 또 이어져야 하고 네.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면은 네. 그것들이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이 중소형 모바일, 중소형 OLED 쪽이 가장 큰 수요자 중 하나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이폰 12 모델의 이제 전 모델에 처음으로 OLED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LTPO 방식으로 애플에서도 이제 아이폰 13에서는 이제 가장 좀 상위 모델 한 개 정도의 채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애플 이제 아이폰 14 내후년도부터는 전 모델을 좀 채택이 될 것으로 좀 이제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망에 근거해서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런 전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LTPO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세화가 분명히 확실시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실적 변동성이 또 워낙 크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네.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비주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들이 투자가 있을 때는 실적이 반짝 올라왔다가 그렇죠. 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좀 사이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네, ELA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가 가동률 100% 기준으로 3개월을 가동을 하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 파츠 매출이 동반돼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번 팔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장비 고동에 필요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 OLED 장비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보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큽니다. 2019년도에 2천억 원 수준, 지난해 1,900억 원, 올해 다시 2천억 원을 좀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좀 소폭 감소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고객사들의 셧다운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파츠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화되면서 다시 올라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장비를 좀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뭐 애플과도 고객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쪽 네.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 현황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작용을 했다고도 좀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급속 열처리 장비가 2007년도에 NAND 라인을 시작으로 2017년도 DRAM 라인에 좀 공급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좀 있었던 만큼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 쪽으로도 콜 테스트를 좀 진행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게 2019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무려 두 배로 뛴 4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600억 원까지도 좀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매력적인 것이 매출액 600억 원 수준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 10% 중반대를 좀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후년도에 저희는 1000억 원까지 충분히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 부문으로 앞으로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이 또 증대돼야 되잖아요. 네. 뭐 글로벌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뭐 투자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좀 육선을 준비한 배경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재개 모멘텀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도 하반기에 한 45K, 이 제가 K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6세대 15K다 이러면은 6세대 그 유리 원판이 이제 한 달에 15,000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이제 중국 쪽에서 하반기에 TMA와 이제
TMR, 비전옥스, 그리고 이제 EDO라는 기업이 15K씩 해서 한 45K씩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참 오랜만에 투자를 하면서 15K, 15K에서 75K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K 정도로 봤을 때는 올해 신규 수준은 최대 3,200억 원까지는 좀 가능할 것이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 중국 고객사들의 투자가 좀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수주잔고를 한 3천억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매출과 더해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장비와 더해서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예상 규모가 3,200억 원 정도라는 것인가요? 동사가 그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5K라고 하면 보통 15K는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15K 곱하기 5니까 뭐 한 1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동사가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투자 부분도 좋은 것 같고 뭐 수급 부분도 보니까는 뭐 외국인들 네. 뭐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결국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장비주 특성상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수주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재개가 좀 확실시되는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장비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P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투자 부분들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 다음 기업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준비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기업입니다. FNS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할 때 4분기부터 이 QD OLED를 좀 양산하겠다 이런 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 Q1 라인,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첫 번째 라인인 Q1 라인을 투자할 때 전공정 외장비를 단독으로 수주했던 기업입니다. 당시 수주액은 한 800억 원 정도로 수주를 했었고요. 이렇게 좀 세정이나 박리, 식각 등 OLED 전공정 외장비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형만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보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져주실 수도 있으신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OLED를 투자할 때도 이제 그 단위 투자당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위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되면서 30K, 동일한 30K 기준으로는 한 500에서 600억 정도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OLED와 대형 OLED 투자 모두 수혜가 가능한 것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네, 그런데 최근 뭐 디스플레이 쪽 워낙에 우려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OLED 시장 자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 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실 아이폰의 OLED가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던 2017년도보다 이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올해 이제 그 수요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OLED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트북에 좀 상당히 OLED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노트북용 OLED 출하량이 약 80만 대 정도가 좀 출하가 됐는데요. 올해 1분기만으로도 110만 대가 좀 출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그 글로벌 업체들,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제 노트북에 OLED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그렇게 되면서 노트북, 그리고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전 모델에 OLED를 채택한 아이폰의 초도 생산 물량이 20% 증가한 9천만 대로 좀 관계사들한테 주문을 했다는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이폰과 이 노트북, 그리고 내년에는 또 좀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애플에서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애플의 폴더블 폰까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확대
해제가 되면서 수요 견인을 좀 수요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FNS테크가 좀 납품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5기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AP 시스템이 한 800억 정도를 수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00억 정도를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이런 실적 사이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좀 방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실적의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준비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까지 소재 이제 사업에 진출하면서 16년도에 한 65억 정도 하던 사업이 지난해 무려 한 170억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OLED 마스크에 필요한 이런 이 소모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공장 준공을 마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간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구입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협업이 강화되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재사용 CMP 패드를 생산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공급이 됐습니다. 네. 이 재사용 CMP 패드가 공급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고요. 삼성전자에서 연간 3천억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켓 시어가 1%였지만 이 재사용 CMP 패드가 기존의 재사용 CMP 패드와는 다르게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는 앞으로 이 마켓 시어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전략도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업과 같이 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17년도 이후로 좀 4년 만에 좀 투자에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제 사실 내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좀 생산해놨던 라인들의 감가상각비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상황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중성 올레드 업사이클을 앞두고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투자 재개를 할 것이라고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뭐 좋은 네,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고요.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